이건 정말 이 컨셉별로 다이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빙 기술도 배우게 되고 오픈워터보다는 재밌고 시간도 빨리 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다이빙을 몇 개 얘기해드리자면 저는 언더워터 내비게이션이라는 다이빙을 했어요. 물속에서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방향을 구분을 하고 내가 가는 방향과 돌아올 방향을 알고 있느냐 이거를 배우는 건데 나침반을 쓰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제가 갈 방향을 표시하고 또 배웠던 게 피쉬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물고기를 식별하는 다이빙이에요. 라이언 피쉬를 봤어. 라이언 피쉬 수신호 이런 거. 거북이를 봤어. 거북이, 수신호, 해마가 이건가? 해마. 이런 물고기 수신호, 니모는 이거예요. 물고기 수신호를 배워가지고 물고기들을 보고 야, 니모 나왔어. 이런 거 알려주고 얘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이고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서치 앤 리커버리라고 한국말로 하면 수색과 인양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어떤 제한된 구역 안에서 뭐 이렇게 납덩이 같은 걸 이렇게 던져두고 그 다음에 나침반만 보고 이렇게 수색을 하면서 그 납덩이를 주워가지고 위에 있는 보트로 인양을 시키는 뭐 그런 것들도 배우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픈워터 때보다는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때가 훨씬 더 재밌고 그리고 체감상 더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외에도 막 나이트 다이빙, 뭐 언더워터 내추럴리스트 다이빙 뭐 여러 가지 다이빙들이 많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실 때 어떤 다이빙을 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몰라요. 지금까지도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도 뭔가 다이빙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느낀 그냥 소소한 몇 가지 팁을 좀 공유할까 해요. 저는 래쉬가드 두 개와 비키니 하나를 챙겨갔는데 장단점이 사실 있어요. 다이빙할 때 입는 웨스트가 맨몸에 입기가 굉장히 뻑뻑해요. 그리고 벗기도 굉장히 뻑뻑하고 그래서 잘 안 입어지고 잘 안 벗겨져요. 근데 래쉬가드를 속에 입으면은 잘 벗겨지고 잘 입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편하긴 한데 물에 나왔을 때 그래서 다이빙과 다이빙 사이에 쉴 때 맨몸은 날씨가 더우니까 물이 금방 마르고 열이 올라서 몸이 따뜻해지는데 래쉬가드는 계속 젖어있기 때문에 살짝 몸이 으슬으슬해요. 그래서 좀 추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키니를 선호하시고 어떤 분들은 래쉬가드를 선호하세요. 뭐가 낫다 할 건 없고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장갑. 저는 근데 크게 딱히 필요하다는 건 못 느꼈는데 아무래도 웨스트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타요. 지금 딱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제 손이 진짜 엄청 까맣죠? 저 손이 엄청 많이 탔어요. 장갑을 끼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손등이 엄청 타요. 손에 흙 묻은 것 같지 않나요? 웨스트가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손등은 진짜 햇볕에 계속 노출이 돼 있고 물속에 있으면 더 잘 타잖아요. 그래서 계속 탑니다. 그냥 계속 까매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부상 방지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산호초가 생각보다 날카롭고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근데 저희같이 초보자들은 부력을 잘 못 맞추니까 뒤뚱뒤뚱해서 산호를 손으로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손에 상처가 되게 잘 나요. 나도 모르게 비고 나도 모르게 긁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몇몇 수역에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바로 고프로. 방수화수증까지 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찍어야지 하고 고프로 챙겨갔는데 생각보다 색감이 별로야. 잘 안 나와. 그 이유는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빨간색이 빨리 없어져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물체들이 대부분 그냥 퍼렇게만 보이게 되는데 아무 필터가 없이 그냥 찍게 되면은 그냥 모든 생명체나 모든 물속이 다 그냥 퍼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닷속을 들어가면 생각보다 파랗기만 하진 않거든요. 물고기들이 색깔이 엄청 아름답고 산호들도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고프로 전용 레드 필터가 있어요. 레드 필터를 끼시면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산호들이나 물고기들의 색감이 좀 더 예쁘게 담긴다고 해요.
그리고 로그북 쓰는 법을 꼭 잘 배우셔서 로그북을 꾸준히 쓰는 버릇을 한번 길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체 뭘 적는 걸 좋아해서 앞으로 로그북 쓰는 게 기대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뭘 적거나 손으로 직접 이렇게 기록하면서 남기는 걸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로그북을 처음에는 안 쓰시고 나중에 쓰려다가 그냥 안 쓰게 돼요. 보시면 수심 몇 미터까지 들어갔고 몇 분 들어갔고 어떤 장비를 착용했고 뭐 이런 것들 어디에 갖고 시야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본 물고기 종류 같은 거 다 이렇게 스탬프로 찍어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다이빙 한 번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총 12번 다이빙을 했습니다. 왜냐면 횟수를 잃어버리니까. 근데 제가 갔던 다이빙샵에 어떤 강사님은 로그수가 5,000번이었어요. 진짜 5,000번이면 정말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5,000번을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하나 일일이 셀 거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로그북밖에 없어요. 로그북을 쓰면 내가 지금 300번 들어갔구나, 내가 지금 50번 들어갔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그 강사님은 그 5,000번짜리 이력서가 있는 거죠. 어떤 정말 유명하고 아름다운 다이빙 스팟의 다이빙 샵들은 이 자격증, 이 서티피케이트보다는 이 로그북, 이 로그북을 진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로그북을 꼭 지참해 와라. 난 네 로그북을 보고 너를 받겠다.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만큼 이 로그북은 내가 어떻게 다이빙을 했는지 산 증인이니까. 그죠? 이렇게 저는 필리핀 보홀 지역에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서 왔고요. 물을 굉장히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하던 과거의 저지만 지금은 그래도 물이 너무너무 무섭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바닷속을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너무 편안했고 바다는 굉장히 재밌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다는 무섭기만 한 곳은 아니고 아름다웠던 기억이 엄청 생생해가지고 앞으로도 다이빙을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근데 저 사실 수영을 아직도 못해요. 다이빙 자격증 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영상이 다이빙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아는 선에서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안녕! 안녕!